다시 저희가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한 거는 Hello.js. 이거 대충 뜻을 보면 콘솔에다가 로그, 기록을 남겨라 해요. 콘솔에다가 기록을 남겨라. 뭐라고? Hello.js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래밍도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때 최대한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게 한국어랑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다른 언어이고 여러분들은 통역가예요. 통역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들어야 되지, 최대한 컴퓨터가 읽기 쉽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읽기 쉽게. 자, 여러분들이 통역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 사명감을 갖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지금 렉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걸 콘솔이라 부르거든요. 여기 F12 개발자 도구고, 여기 엘레멘트 탭, 콘솔 탭, 이렇게 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네트워크 탭, 소스 탭. 웹 개발하시면 이 개발자 도구를 또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얘랑도 친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콘솔 탭, 자바스크립트 실행되는 내용은 이 콘솔 탭에서 주로 보시게 될 거고, 아까 콘솔에다가 기록해라. Hello.js라고.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한 대로 그대로 동작하죠.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잘못 짰다.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예,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탓. 예, 남 탓할 일이 없어요. 그 현실에서 막 일하다가 보면 남탓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냥 보통 막 회사원으로 취직하게 되면 남 탓을 많이 하는데, 프로그래머들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자기 탓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점에서는 좀, 뭐랄까, 정직하죠. 근데 나중 가면 프로그래머들도 서로 남 탓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자기 탓이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자기 탓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남 탓으로 돌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근데 이건 지금 너무 시시하죠? 예. 분명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화면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작 이렇게. 개발자 도구. 이거 평소 자바스크립트 안 하셨던 분이라면 이 F12 눌러보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이 화면에다가 이제 글자를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화면에다가 글자를 나오게.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조금 바뀌어서 한줄 더. 다큐먼트 라이트. 똑같이 치세요. Hello JS. 이렇게. 네, 저장. 컨트롤 S. 아, 이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컨트롤 S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글자 막 써놓고 나서 저장 안 하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저장 안 하시는 분. 이거 VS 코드 하시면서 아마 한 번씩 다 실수를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바꾸면 자동 저장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 S를 눌러서 컨트롤 S. 예,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 안 하면 여기 점 찍히고 여기에도 unsaved 하나 뜨죠. 그래서 컨트롤 S 저장을 하셔야 이게 코드가 바뀐 게 실제 파일에 반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거 가끔 하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까지 하셨으면 다시 아까 그 index.html 열어보셔도 되고, 기존에 열려있던 파일은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뜨죠. 이거 화면 확대 축소는 컨트롤 휠로 이렇게 축소 확대하시는 거고요. 예, 탐색기는 그빌 게이츠 탐색기 이렇게 치면 예, 재밌는 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글자가 써지죠. 아,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이, 아, 그럼 화면에다가 이렇게 명령 이렇게 하나씩 해서, 예, 화면에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쓰고, 예,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입력창도 만들어서 뭐 글자 입력하고 뭐 버튼 누르면 뭐 결과 뜨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 이제 그 생각이 중요해요. 그 생각이 바로 프로그래밍 사고예요. 프로그래밍 사고.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딱 한 줄짜리인데 앞으로 프로그램 코드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 길어지는 그 코드를 내 머릿속에서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막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에요.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서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기 진짜 코드로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 이 생각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사고인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머가 언어를 몰라서 프로그램을 못 짜지는 않아요. 언어는 아는데 그 언어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이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왜 못하냐면 이게 디지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지금까지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숨 쉴 때 그 숨 쉬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몸이 하는 대로 하잖아요. 지금 이제 숨 쉬는 것들이 의식이 되겠죠. 예. 원래는 코로 이렇게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절차잖아요. 숨 들이셨다가 숨 내셨다가 이거 하는 게. 근데 이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하죠. 이렇게 사람은 무의식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은 엄청나게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생각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뇌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대부분은 다 경험적으로 자기 몸에 익어 있는 그런 걸로 대체를 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회사 끝나고 집 갈 때 아니면 또 학교 끝나고 집 갈 때 그냥 멍 때려서 걷다 보면 어느새 집 다 와 있고 내가 집까지 오는 과정은 그냥 생략된 경우가 많아요. 기억에도 안 남아있고 가끔씩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원래는 학교에서 집 가려면 뭐 학교 앞에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 직진, 좌회전, 우회전 뭐 다시 횡단보도 건너고 막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실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거를 이제 그런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입문하시면 그게 너무나 괴로워요. 진짜 프로그램은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절차대로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주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강좌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최신 문법을 가르치는 건데 사실 자바스크립트 최신 문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보시면 이게 영어로 따지면 영어 문법 서적? 예, 문법 서적 같은 거거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있는 건데 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공짜로. 근데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 프로그래밍 사고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로 했다 쳐요. 예, 자바스크립트 강좌니까.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로 했다 치고 프로그래밍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HelloJS 쳤죠? 이제 저희가 바로 구구단을 만들 거예요. 아니 이거 HelloJS 한 줄 쳐놓고 무슨 바로 구구단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몰라도 구구단 이거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화면부터 대충 생각을 해보죠. 손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보통 그림판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프로그래밍 처음 하실 때는 이거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노트랑 펜을 하세요. 이게 멋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래머는 진짜 머릿속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해서 그대로 이렇게 키보드로 쫙 뱉어내야 된다. 예, 그게 멋이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예, 현실은 안 그렇고 적어도 뭐 이런 종이랑 펜이 있어서 이걸 처음에는 그려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판으로 하는 거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구구단 예를 들어 이렇게 인풋 이거 입력창 입력창을 인풋이라 하거든요. 인풋 그리고 펜 곱하기
는 여기도 인풋 하나. 인풋으로 안 해도 돼. 얘는 입력창이 아니라 결과니까 화면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화면 여기에 뭐 어떤 숫자가 있겠죠. 어떤 숫자가 있고 그럼 여기에 저희가 5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5 입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뜨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바로 뜨게 하는 거는 지금 좀 어렵거든요. 예, 5 입력을 했을 때 버튼이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버튼 버튼이 하나 더 있어서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에 25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 저희가 코드로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여기 5랑 5 여기 숫자 넣어서 곱해서 이 부분에다가 예, 값을 출력해야 된다. 그것도 저희가 하나 해야 되죠. 대신에 여기 넣고 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25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화면을 일단 먼저 하나 그려보세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이건 초반에만 그리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머리로 하는 건데 초반에는 그려서 시각화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훈련이니까 이거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하시면 되고요.